그냥 저 주시면 안 될까요? 돈이 없어서요. 어디 가요? 환자 혼자 두고. 열등생은커녕 병원에서 정영재 선생을 외과에 떠오른 에이스라고 하더군요. 처음부터 분명히 합의하지 않았었나? 눈에 띄는 곳에 빨래 널지 않기로. 미령마을에 젊은 사람 있었나? 뭡니까? 시간 안 했는데. 오늘 한다는 공부가 이거였어? 그 환자가 나였어? 놀러 안 가봤는데 난? 논다는 게 뭔데? 오래 먹었어. 이제 이런 거 안 먹여 내가. 혹시 어제 아침에 음주 측정 하셨습니까? 서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물에 뜨는 방법. 물에 빠지면 공이 되는 거야.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물 위로 뜰 거야. 물 위로 떠오르면 나뭇잎이 되는 거야. 만세를 하고 몸을 펼치면 돼. 공, 그 다음은 나뭇잎. 잊으면 안 돼. 난 나도 안 믿어요. 이동간 접촉하는 인물들은 완벽히 제 통제하에 있었습니다. 피곤해서요. 상관없다는 얘기 못 알아들었습니까? 내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차도아씨를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? 진심으로? 걱정 마요. 그런 일 없었으니까. 나 당신 같은 여자 재미없거든. 거슬리는 사람입니다. 신경 쓰이는 사람이고.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아버지 버리세요. 그럼 제 지시에 따라주셔야 합니다. 그걸 원했으면 거래 조건에 로맨스도 넣었어야지. 당신의 안전 그리고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. 그 사이 상황이 좀 크게 변동이 있었습니다. 합시다. 그 작전. 사라질까? 평범한 삶으로. 평범하고 예쁜 가방입니다. 선물요.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. 당신 마음을 읽었어요. 내 마음을 못 읽었죠. 다크데스가 필요한 곳은 거기가 아니죠. 반갑다 설아. 안 되겠는데? 원래 사과라는 게 받는 사람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버지 간다. 나 안 보고 싶었어? 연락이 없어서 자주 보고 싶었는데. 설아 먼저 올라가 있어. 방은 언제 빼는 거야? 우린 아니잖아. 내가 전해줄게. 오 호구. 나 고등학교 때 그렇게 부르는 애들 몇 명 있었는데. 내 주변엔 뭔가 원해서 다가오는 사람들 뿐이거든. 그게 훤히 보였는데 뭐 어쩌겠어. 그냥 맞춰주는 거지. 예, 뭐 잘 적응하고 있어요. 혹시 서리한테 무슨 일 있으면 네가 나한테 말해줄래? 밤새 연락 많이 왔었어. 가족들을 걱정 많이 했겠다. 설아 집 앞인데 잠깐 나와줄 수 있어? 뭐 한 5만 8천 명쯤? 결정했어요? 선택은 선배가 해야죠. 아버지한테서도 나한테서도 이제 그만 벗어나 있나요? 나한테 미안해? 그 사람이 그랬어. 네가 미안해한다고 나한테. 왜?
네가 왜 나한테 미안해? 인연일지 악연일진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? 이상해 뭔가. 범인이 방에 있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걸 몰랐다. 들켰네. 아직 다 끝난 거 아니구나. 자학을 살려야 한다. 나 기억하지? 얘기해. 끝났습니까? 내가 범인 같아? 여자친구 때문에. 그래서 샀습니다. 당신이 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. 상관없는데 안 믿으면 어쩔 거야. 이러다 죽을까? 의사 면허가 있어도 본인 근무병원이 아니면 반드시 사전에 허락받고 수술하게 돼 있습니다. 노크는 상식입니다. 아직도 여기가 교수님 방인 줄 아시는 겁니까? 여자친구 때문에 우리 병원에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분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. 이랬다면서 여기 웬일이야? 우리한테 할 말 있으신가 보네. 퍼스트 결정하는 건 나야. 그리고 우리 팀 퍼스트는 오 선생입니다. 난 고맙다고 할 줄 알았어. 규정대로 했으면 그 두 사람 당장이라도 교도소 갈 거야.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?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. 그래서 궁금했어. 젊은 나이에 그것도 북한에서 어떻게 그런 훌륭한 솜씨를 갖게 된 거지? 동정을 받는 것 같아 썩 유쾌하진 않군요. 박훈, 너한테 안 어울려. 저 수현이 아무 데도 안 보냅니다. 다른 병원에서도 다 그렇게 진단받고 온 거잖아. 나도 그 진단이랑 같아. 너무 신경 쓰지 마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미국에서 아는 친구 러펌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. 너는 의사 자격이 없는 놈이니까요. 여자친구인데. 그러니 내가 재벌집 아들인 게 얼마나 다행이야. 제가 어필할 만한 게 일단 아버지 재력밖에 없어요. 그런 의미에서 망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. 무슨 얘기했어? 뭐 하냐고 여기서. 앉아서 기다릴게요. 송이 어머니 만났어? 잘 됐다. 천송이 멋지다. 천송이가 기가 죽으면 천송이가요. 나 그 소원 진짜 쓰고 싶은 거 꾹꾹 참으면서 왜 다 아껴둔 거 알지? 지금 너 하려는 말 하지 마. 당신 능력은 어디까지야? 12년이 지났는데 얼굴도 그대로고 엄청나게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손도 대지 않고 문을 통과할 수도 있고 난 15년을 줄기차게 사랑해왔는데 얻지 못한 천성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. 열받지? 내가 너 인정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. 지금은 송이가 널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지. 그런데 포기는 안 했어. 만에 하나 네가 송이 곁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거나 걔 혼자 두는 순간 송이 옆자리 내 처지가 될 거라는 거 알아둬. 징그럽다 쌍둥이 텔레파시. 안 그래도 전화해야지 했는데 따구냐? 아니 결혼이라니?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? 누구하고 결혼을 해? 난 왜 아냐? 나한테는 예쁘게 안 보여도 된다 이거야? 신세 갚을 게임. 저희 아버지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? 어떻게 싫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집요하게. 미친 거 아니야? 징그럽고 끔찍해. 내가 누구하고 결혼이라도 하면 포기할까?
네가 나하고 결혼 좀 해줄래? 서영이한테도 얘기해야 되는데 학기 중이라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누나 결혼한 거 알고 있었어요? 어떻게 알았어요? 니들이 이럴까봐 말하고 싶어도 못한 거야. 어느 날 아버지 못 보니까 집에 들어가 있어. 병원은 나 있으면 되니까. 나 남자 치고 달리기 별로거든. 저기 시계탑까지다. 지는 사람이 야식 속이. 이건 인증샷 안 찍어? 내가 이번에 아버지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거든. 하고 싶은 말은 미루지 말고 바로 해야 된다는 거.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. 그나마 총기는 소지하지 않고 나간 게 다행입니다.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. 없습니다. 하지만 마음에 든 여잔 있습니다. 힘들 땐 그냥 우십시오. 실컷 울고 다 놓으십시오. 빈손만이 새로운 기회, 새로운 사랑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아닙니다. 저 돈 있습니다. 다 나왔어. 우리 밥 먹고 뭐 할까? 허튼 말 많네. 말 많은 거 보면 당신 여자 맞아. 꼴랑 4,500원은 주말까지 어떻게 견뎌? 나 굶어죽음 책임질 거야? 오기만 해. 기다리는 거 자신 있어.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기다릴게. 나 같은 사람 어디서 만나냐? 아까 좀 싱거웠는데 아주 매콤하게 해주십시오. 우리 애인이 매운 거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. 올해 안에 결혼하면 바쁘겠지? 아버지 미국에서 언제 오시노? 편하게 호텔 가서 살아. 내 누워 옆에서 못 잔다 이거. 당신 바람 펴? 당신 얼굴만 보면 다 안다고 했지?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니꺼 내꺼 없이 뭐든지 함께 하자고 해놓고 딴 소리야? 아, 저 수제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. 장모님 하셨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당신도 얼른 입어. 몸매에 자신 있으니까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잖아.